이채빈, 지금 단어 쓰기 시험에서 성취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부랴부랴 공부를 했고요. 틀린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한 다음에 다시 시험 칠 거니까. 쓰기 연습은 뭘 해야 되던가요? 예. 자, 먼저 말하기 테스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영어가 익혀집니까? 응?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건 어쩌고 저쩌고란 건 안단 얘기예요? 모른단 얘기예요? 아, 이 쉬운 뭐 그렇게 발음이 다 어려워요? 몇 학년이에요?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소리 들리게 해주세요. Drink. 드링크 좀 들리게 해주세요. 넘. Singapore. 싱가포르 아니고요. 싱가포르. 뭐라고요? Excited, excited, excited. 들리잖아, 그치, 채빈아. 그럼 따라 할수 있지, 그치? Excited, 뭐라고요? Excited, excited. excited, excited. 뭐라고요? Excited, excited, excited. excited. 네? 채빈아, 스피킹 다시 하고 와. 이래갖고 선생님이 다음 과정 갈 수가 없어. 이거 뭐 단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네. 선생님 진도만 나와갖고 되겠어? 너 공부하는 방법을 좀, 어? 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네가 생각을 좀 해봐. 어? 채빈아. 선생님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안 하잖아.